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VIP 대원들의 수호천사 지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몰래 교신을 건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망했어! 큰일 났어! 방영국, 방송에서 자꾸 지구인 지구인 그러지 마. 티난단 말이야. 힘찮아. 그리고 너 너무 무서워. 무대에서 이거 하지 마. 그리고 막내 젤로, 랩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된 거 절대 티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워리어 활동을 하면서 마토 행성에 보낼 고주파 에너지원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지구인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워리어가 아닌 다른 곡으로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두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나다 is space FM 비밀 연애 뮤직비디오 제작기입니다. 내가 지구인 여자를 하나 심어놨거든. 스파이를 하나 심어놨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바로 지구인 여자랑 콩치딱지 한 거야? 아니거든. 콩기다 콩다라라 했거든. 우리가 활동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야, 그냥 홍 부르면 되죠, 홍. 아, 사실 그게 홍한테 말만 하면 요번에 청동님이 돈을 안 보여주셨어.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뮤직비디오? 야, 그깔 거 그냥 대충 카메라 들고 이렇게 탁탁탁 찍고 그냥 응?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톤티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든 막 뭡니까? 아, 우리를 감춰야 돼. 비를 감춰야 된다고요? 약간 시크릿? 뭘 비밀이에요? 비밀 연애라 말하면 되지 그냥. 우리는 비밀 연애 중이잖아요. 난 너처럼 허벅지 터지는 바지 입는 여자 만난 적 없다. 아유, 보낼 줄 알았어. 보고 있나? 보고 있냐? 나의 모든 침으로 다 드러낼 것 같다. 어?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했지. 무슨 바지야 이것도? 이거 겨울에 아침에 입으면 굉장히 추워. 왜냐? 무릎이 얼 것 같아. 아, 일단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는 거지. 찍어야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난 비밀 연애가 좋은 것 같아. 비밀 연애를 하기. 난 비밀 연애. 형은 비밀 연애야? 형은? 그래, 비밀 연애. 젤로는? 언브레이커. 그냥 젤로만 혼자 1대5로 한번 다른 거 찍어볼까? 지금 혼자 언브레이커. 오늘 젤로 뭐라 하게? 오늘 젤로 뭐라 하게? 젤로 그러면은 그냥 형도 의견을 따라서 비밀 연애를 같이 찍자. 네. 그래, 그러면은 비밀 연애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찍을 거면 되지. 근데 일단 돈이 저희가 없다고. 돈이 홍은 카메라 홍이 비싸? 홍은 좀 홍원기 감독님은 시크릿, 소녀시대, 비스트, 포미닛, 엠블랙, 서태지, 에픽하이, 노을, 2AM 등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시는 한국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랑 많잖아 여기. 한 명씩 델타 쓰면 되지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왜 충분한데? 왜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네. 저거 철판 하나에다가 햇빛 하나만 달면 되고. 저거는 내가 보니까 그 젤로 충전할 때 몇 개 빼오면 돼. 아. 젤 진짜. 진짜. 역할을 정한 다음에 각자 그 역할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맞아, 감독이 필요해. 홍이 없잖아 우리에게. 야, 그럼 감독에 필요한 그 조건이 뭐가 있어? 그러면 똑똑하고. 똑똑하고 잘 리드할 수 있고. 똑똑하고 청 입은 사람이고 비밀 연애했고. 아, 그러니까 너는 너가 감독을 하고 싶은 거야? 저요? 사실 제가 감독하고 싶어요. 왜? 도대체 감독할 사람이 저거? 야, 내가 대장인데 내가 해야지. 또 실패하려고요? 그렇지. 왜? 너 따위가 성공한 적이 없어. 유 감독님. 네. 감독을 뽑았으니까요. 네. 그러면 역할을 제가 다 정해드릴까요? 아니, 왜 네가 정해? 감독이니까. 네가 하면 안 되지. 감독이 됐잖아요, 이미. 뭐 감독이 있으면은 이제 그 밑에 작가진들이 필요해. 이게 뭐 하는 건데? 아, 뭔가 그게 뭐 하는 건지 알아야 하고. 알려줘? 작가는 아니 뭐야, 분위기 메이커가 작가. 네, 분위기 메이커. 아, 타다 제작진이 다 그러는 줄 알잖아. 엄마야? 엄마야? 자, 하나, 둘, 셋. 엄마야? 할 거야? 어? 한다고? 방전이요. 그치, 불편할 때만 방전이야. 아. 너 작가 할래? 작가 해라.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너 작가가 뭔지는 아니 근데? 뭔데? 나! 아, 이게 작가야? 대현이가 작가 하는 거야? 야, 누가 보면 타다 작가님들이 그러는 줄 알겠어. 작가랑 또 뭐 있지? 카메라 감독. 카메라 중요한 게 있네, 또. 아, 찍어야지, 찍어야지. 이분들? 우리 지금 찍어주는. 어. 아, 카메라 감독 누가 하지? 그거 무겁고 안 좋은데? 용훈경이 카메라 감독을 좀 해주시면 어떨지. 아, 왜 내가 카메라 감독 해야 돼? 대포야, 대포. 네, 대포요. 대포. 저거 보지, 약간 대포랑 닮았대요. 대포 같아. 그렇네. 네. 저 카메라는 저거를 저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쏘면 돼. 아, 이렇게 쏘면 돼. 아, 이렇게 쏘면 해서 이렇게. 어. 쏘면은 그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어. 그걸 쏘고 있는 거야. 어. 상대방의 데미지가 달고 있는 거지. 어, 예, 그럼 내가 배우를 쏴 죽일게. 어, 좋아. 그러면은 배우를 정하고. 배우, 남자 배우를 형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좋아. 아, 그래. 바로 결정됐네. 아! 아~ 엄마야? 얘는 뭐하지, 얘네는? 계속 출연하고 싶어. 너의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난 알고 있어. 그걸 표현해. 찾았다. 순간 애드립이 좋았어. 좋았어. 바로 캐스팅이야. 바람 보는 개로 만드네. 잘 나가니까 내가 한번. 이게 첫 작품이 두 번째 작품. 남자 주인공으로. 네. 주인공으로선 두 번째 작품. 두 번째. 두 번째. 아, 첫 작품, 두 번째 작품 전부가 무정치였네. 잠시 후 BAP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 재밌게 있는걸. 즐기는데! 저 김배우? 김배우? 그 당신이 거기를 쓰면 안 되고. 들어오는 걸 하자. 아, 이제 어떻게 하고. 잠깐만, 여기서 그냥 뭘 따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서 저기, 원래 필요한 건요. 저기서 제 뭐냐,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여자친구랑 하는 장면이랑 그리고 그거 뭐지? 벨 받는 장면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장면, 이거 세 개가 필요해. 대포! 네, 괜찮은 것 같아. 아, 괜찮아. 오빠 시험 없어. 괜찮아. 잘했어. 이거 한 번만 여기 가면 왜? 잘했어. 잘했습니다. 테이크 3. 뭔가 웃지 마. 웃지 말라고. 형, 웃어야 되는데? 아니, 웃어야 되는데? 아, 근데 뭔가 어색해. 내가? 아, 임찬이 형의 표정 연기가 굉장히 중요해. 남자 주인공이 마음에 드네요. 대장, 오랜만에 대장 역할 좀 하는데요. 너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 네. 테이크 원. 정말 누워야겠어요. 그냥 또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미찬이 형 잔치할게요.
알고 찍는 건가? 뭘 알고 찍는 건가? 이거 카메라에. 뭘 알고 찍는 건가? 이거 카메라는? 네, 잘 들어갈게요. 시작합니다.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보다 아까는 게임이 조금 더 좋았지. 너가 막 얘기하다가 쳐다볼 때는 뭔가 표정이 확 바뀌는데 아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좋았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형이 섞었으면 되잖아. 앞에 거 눈 따고 뒤에 거 오는 거 따고. 아까는 형이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유관동 님이 뭐 이것저것 많이 이제 섬세하게 찍으시려고 하시는 거 있는데 너무 무뎌요. 너무 느려. 아니 우리 애는 안 먹어. 우리 여기는 안 먹어. 작가님하고 피디님 그냥 피곤할 뿐이야. 아, 1시 반에 하고 지금 4시 찍고 4시에 지금 여기 있던 거야. 네. 교수 빨리 여기 치워. 네. 치워 여기. 네, 안 해요. 안 해요. 한 500년 정도 기다린 거야 지금 여기 앉아서. 근데 화나지 않고 지금 10시간도 없어. 그렇지. 네. 빨리 해야 돼, 빨리. 이쁘게 반갑게 하면 돼. 이쁘게 반갑게. 갈게요. 남자 나이 많아 보이는데. 기운. 자, 라. 라. 따라올게요. 라. 기운 신다 라. 들어가지 라. 얘들아, 나와. 하지 마. 나와. 예상외로 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긴장 많이 안 하고 잘 했을 것 같아요. 저 정 작가 나와봤어요. 바꾸고 내리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감정은 남자는 계속 미안해하는 거예요. 김찬 씨.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는 계속 미안해하는 거고 여자 배우가 굉장히 섭섭해하고 결국엔 최고조의 감정으로 정말 섭섭하고 열받아서 화나서 나가는 거예요. 남자는 상관없죠. 네, 좋았어요. 나와! 우리 배우 추우니까 빨리 찍어주세요. 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액션! VIP 비밀연애 테이크 3! 테이크? 액션! 이제 포기한다. 왜 그러냐고 조곤조곤이 묻는다. 여자는 그걸 몰라서 묻냐는 듯이 왜 묻냐고 한다. 아, 짜증나. 자, 왠지 지금 너무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잘 있어봐, 그렇게 해도 되지. 아, 아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좀 더 크게. 아, 말할게, 진짜.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은 이 팔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나요. 사람이 굉장히 극적인 걸 좋아해요. 일단 작업 스타일이 훅훅 바뀌어요. 훅훅 바뀌어요, 훅훅.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타임테이블은 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유영이 저 보고 있나? 정신 좀 차려. 됐어! 여자 내린다! 남자 잡는데! 우리 친구! 얼굴 보기 쳐다보기 민망하면 인중... 아예 뭐지? 미간 쪽 쳐다볼게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몸짓을. 왜 그러냐고 이제 서로 얘기한다. 그럼 여자는 진짜 열받아서 진짜 그걸 몰라서 묻냐고 물어본다. 쳐다보고 말해! 진짜 그걸 몰라서 물어! 왜 아까 나 소개 안 해줬어? 나 지금 굉장히 열받는다 라고 말해놓으면 돼요. 청바퀴 말하는데 청바퀴. 됐어. 넌 평생 날 이해 못할 거야. 그리고 차에서 내립니다.
부딪힌다, 부딪힌다, 이제. 김찬이 형이 붙잡는데. 잡아, 잡아. 김찬이 형이 붙잡는데. 부딪히고 내린다. 한 번에 내린다. 내린다. 문 닫는다. 문 닫아. 아! 아! 사실 별로 힘찬이 형한테 기대 안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김찬이 형이 뭐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그냥 한 점수를 따지자면 51점? 어 여자 배우분은 제가 데려온 여자인데 사실 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해. 아이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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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고 이제 잘하는 말이야. 잘하는 말이다. 여주인공 청두님으로 바꿀게요. 야, 내가 뭐하면 되니? 나 무료 출연할 수 있는데. 용부 그래 나 네가 말하는 개다 개. 자 요. 그래 갈게요. 그래 추원이가 빨리 잘하고. 저 안쪽에. 초도님은 연습을 하러 가겠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네 촬영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 준비. 오케이. VIP 비밀연애 테이크 8. 액션. 촬영 하나 봐. 촬영 하나 봐. 촬영 하나 봐. 어디로 들어가요? 촬영한다니까? 아, 촬영해. 여기 촬영해요? 어디서 왔어요? 이게 뭐 어디요? 여기 어디서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저기 껴안고 있대. 성인 방송인가 봐. 오케이! 에로 영화 가봐요, 에로 영화. 에로 영화 가봐요. 아니야? 에로 영화 맞지? 에로 영화. 에로 영화야. 저희가 아침 몇 시부터 촬영을 했는데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요. 진짜 지금 많이 찍어서 지금 찍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진짜 몰래 저희가 이것만 찍고 사라질 생각입니다. 스태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추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기 딱 두 명만 불 눈에 불을 켜고 찍고 있어요. 자, 저희 저희 팀 잡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잡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VP 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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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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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고 대전에 막 빨리 빨리 자식아 자식 막 박수로 들어. 아서줘야 돼. 너희.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거 먹고 다들 한숨 자고 시작합시다. 아, 그럼 클로즈업 돼서 앉는 거 있어요? 없어. 그냥 아는 척 하고 이러고 립싱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알아채버릴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알아채버릴까 그 누군가가 젤로인 거예요. 젤로가 알아채버린 거예요. 좋아! 짜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치? 대회는 처음에 피하면. 네, 맞아요. 용궁경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네, 순서 네, 맞아요? 네. 나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가운 말이야. 다른 마디 못 꺼내는 나. 애틋해 감성.
for two of us. That's right, man. But you know what? Sometimes just don't care what people say, man. Things are going crazy all the time, you know. I got no choice. Let me just do this for love. 아무도 몰래 사랑해. 아무도 몰래 생각해. 세상에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사랑. 하루 종일 날 기억해. 하루 종일 날 사랑해. 가뭄이라도 좋아. 너 하나 너만 있을 사람. 누군가 알아채버릴까만 편히 못 걸어다니는 강남거리. 밤 가로등 네온 사인만이 우리 사이를 축복하는 이 꼬리. 가슴 아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가운 말 단 한마디 못 꺼내는 나. 애틋해 감성이란 틀보다 일성이란 틀 안에 갇혀버린 우리가. 얼음 위를 걷는 기쁨, 하늘 위를 낳는 기쁨. 내 뜨거운 심장은 두근두근두근 love. 태양보다 뜨거운 너, 얼음보다 차가운 나. 아무도 몰래 사랑해. 아무도 몰래 생각해. 세상에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사랑. 하루 종일 날 기억해. 하루 종일 날 사랑해. 감옥이라도 좋아. 너 하나 너만 있을 사랑. You don't know me. Never ever ever know. You don't know me. Never ever ever.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워 매일 몰래 문자로 톡톡해 네 눈치를 보내. 우린 사랑이란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아. 그래서 가슴 아파 온종일 끙끙 널 알아. 어딜 봐도 네가 보여서 더 보고 싶은 마음을 알아. 옆에 있어도 푹 눌러진 모자 때문에 눈도 못 마주치는 마음을 누가 알아. 얼음 위를 걷는 기쁨, 애절한 건지 구분이 안 돼. 뭐가 맞는지. 태양보다 뜨거운 너, 얼음보다 차가운 나. 오늘도 너만 아는 메시지로 내 상태를 트윗해. 아찔한 기분으로. 아무도 몰래 사랑해. 아무도 몰래 생각해. 세상에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사랑. 하루 종일 날 기억해. 하루 종일 날 사랑해. 모래도 같이 못 찍는 사진 한 장.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내 옆에 있는데 모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내겐 더 소중해. 우린 잠깐 스치는 시선에도 놀라 다 갖고 들어온 누군가의 비밀.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내 옆에 있는 너 그리고 같이 있는 시간이 우린 더 소중해. 그래도 너무 사랑해. 너만 있으면 살아. 타다 is pay, A-P.